요청은 제 멕시칸 친구한테 빌려왔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뭐가 작동이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분해를 하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저도 처음 보는 총인데 일단 좀 싼 티가 많이 나요.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 이 부분도 깨져가지고 어떻게 되게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분해를 좀 해볼게요. 이름은 롤신380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이런 브랜드 자체도 처음 봅니다. 그냥 약간 딱 봤을 때 싼 티가 좀 많이 나요. 매거진 릴리즈도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. 눌러서 뽑아야 빠지고요. 이 분해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이 뒷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. 파이어링 핀 부분 같은데 누르신 상태에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빠지시면 빼면 빠집니다. 특이하죠? 이렇게 해서 잘 보관을 해 두시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봐 볼게요. 네, 트리거 이렇게. 아 진짜 최악이에요. 이런 식으로 당겨집니다. 아무튼 이건 그립핸을 닫아가지고 좀 안 움직이게 고정을 좀 시킬게요. 일단 슬라이드 부분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눌렀던 부분 있죠? 이렇게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요대를 그대로 빼시면 이렇게 스프링하고 이렇게 걸쇠 같은 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 안에 쭉 눌러서 빼면 공이치기 파이어링 핀이라고 하죠.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. 요 방향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?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게 되셔야 돼요.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. 그 배럴은 보니까 따로 분리가 안 돼요. 청소할 때는 그냥 요거만 꽂을 때 넣어가지고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보통 배럴이 빠지는 구조인데 빠지진 않는 구조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또 걸쇠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방향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이 위치입니다. 그 다음 그리고 제가 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연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 부분 후크 같은 게 아까 제가 밀어서 이거를 분해를 했잖아요. 이 부분이 여기에 아마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부분에 걸리니까 집어넣을 때도 이걸 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지 걸리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품이 또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요 방향으로 들어가야 이제 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건데 요게 안에 보시면 그 파이어링 핀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뒷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일단 요게 여기 걸려서 걸려 있다가 공이치기가 지금 앞으로 안 나가 있죠.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를 트리거를 당기면 놓아주면서 때리는 겁니다. 지금 요 부분이 망가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그래서 또 요 스프링을 지금 일단은 세게 누르지 않고 있을게요. 요 상태에서 격발이 되면 밀리면서 내려와야 돼요. 사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친구가 이게 뭔가 파일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맞물려야 되고 뭔가 지금 되게 안 되죠, 역시.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또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빠졌고요. 자,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이 방향으로
이렇게 들어갑니다. 먼저 이 부분에 걸려줘야 돼. 아유 제발. 오케이 됐고요. 다음 이 부분 약간 잠수함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. 스프링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 넣으면서 제발 들어가줘. 아 제발 스트레스. 아 오케이 일단 걸렸어요. 다시 한번 트리거 당겨보면 확실히 내려가네요. 그렇죠?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. 그대로 조립만 잘 되면. 혹시 몰라서 이걸 좀 더 밀어줄게요. 이쪽으로. 아 너무 밀었다. 이 정도만.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껴주시고요. 끝부분만 여기 걸리게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요. 그럼 살짝 밀어서 걸리게 밀어놓고 닫으시면 끝납니다. 아직 안 걸렸어요. 오케이 걸렸네요. 아, 여기 또 핀이 튀어나와 있어서 안 들어가. 제발. 아. 오케이 됐습니다. 해볼게요. 일단 어 됐다. 고쳤네요. 들어보실래요? 일단은 장전이 안 됐으면 뒷부분에 핀이 안 나와 있습니다. 장전이 되면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5핀이 앞으로 갈 겁니다. 소리도 들려요. 되죠? 다르죠? 핀이 앞으로 갑니다. 아, 삭장에서 일단 한번 쏴봐야겠어요.